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제64회 위험물기능장 필기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물질 중에서 무색 또는 백색의 비중이 약 1.8이 되고 융점이 202도시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 용어다라고 하는 것은 융점이 202도시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융점이 222도씨가 되겠고, 물의 불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물의 불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물질은 우리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하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핵소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핵소겐. 이 핵소겐이라고 하면, 그죠? CH, 그죠? CH2가 3개 이렇게 나와 있고, 가로 열고 NO에다가 NO2가 이렇게 3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핵소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화학식으로 적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적어내실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이 핵소겐이라고 하면 우리가 위험물의 분류에서는, 유별에서는 제5류 위험물이 되겠고, 그죠? 제5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그죠? 이 5류 위험물 중에서 이것은 우리가 니트로 화합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니트로 화합물. 그렇죠? 니트로 화합물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점이 202도시이며 물에는 불용인 것은 우리가 핵소겐이 답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이나스케어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적갈색 고체이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죠? 적갈색 고체이다. 비중이 약 2.5일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약 1600도시에서 녹는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산과 반응하여 주로 포스핀 가스를 발생한다. 포스핀 가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pH3, 이것을 우리가 포스핀 가스다. 또는 다른 말로 이나 수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과 반응하여 주로 아세틸렌 가스가 발생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CA3, 그죠? CA3 P2를 우리가 물하고 우리가 반응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CaOH2가 되겠고, 그죠? 더하기 여기에서 pH3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칼슘이 3개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1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3이다라고 표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는 왼쪽에 2개 나와 있고, 오른쪽에 1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2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산소는 오른쪽에 여기에 2, 3은 6, 6개 나와 있으니까, 왼쪽에 1개 나와 있으니까, 6개를 만들어 주려고 하면 6H2O 이렇게 적어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보시면, 자, 요 물질이 우리가 생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요 물질이 뭐냐? 아세틸렌 가스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포스핀이다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죠? 포스핀. 자, 요 물질을 우리가 포스핀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죠? 이 포스핀을 다른 말로 우리가 인화수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화수소. 그렇죠? 인화수소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인화수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독성도 있지만 가연성 물질에 해당이 되는 가스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아세틸렌이 아니라 포스핀 가스를 생성시킨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 삼항아인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주어져 있죠. 사실은 이와 같은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삼항아인의 성질에 대한 옳은 것은 염산에는 녹지 않는다. 그죠? 염산에는 녹지 않는다. 이 문장이 우리가 맞는 답이 되는 것이다. 그죠? 맞는 답이 되는 것이다. 삼항아인은, 그죠? 염산에 녹지 않는다. 이 황아린이라고 하는 것은 제2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겠고, 이 황아린의 종류에는 3황아린, 5황아린, 7황아린, 이와 같은 세 가지 종류로 우리가 나열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황아린의 성질은 염산에 녹지 않는다. 그러니까 3황아린은 염산에 녹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 염소산 칼륨의 성질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염소산 칼륨에 대한 성질. 염소산 칼륨은 우리가 KClO3, 3로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분해하게 되면 KCl이라고 하는 물질하고 O2라고 하는 물질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1.5O2.
그러니까 세 번째, 가열 분해하면 염화나트륨이 아니라 염화칼륨이 나오는 것이죠. 그죠? 염화칼륨. 그죠? 염화칼륨하고 그 다음에 산소를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야 맞는 문장이죠. 알코올에는 난용이고 알코올에는 녹기 어렵고 온수 글리세린에 잘 녹는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해답이 되는 것은 4번이 해답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메탄올 2몰이 표준 상태에서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기량은 얼마가 되는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공기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필요한 공기량이다. 공기량을 우리가 A0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죠? A0 이꼴은 공기 중에 존재하고 있는 산소의 부피 퍼센트 0.21분의 O0. 이 O0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소량을 우리가 가리키는 것이다. 그죠? 산소량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메탄올이라고 하면 CH3OH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공기 중에서 우리가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탄소는 산소하고 만나면 무조건 CO2로 변한다. 자, 그 다음에 H는 산소하고 만나서 무조건 H2O로 변한다. 이렇게 적어놓고 보시면 되겠죠.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탄소가 1개, 오른쪽에 탄소가 1개.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수소가 왼쪽에 4개, 오른쪽에 2개가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2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산소를 보면 오른쪽에 4개, 왼쪽에 3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4개로 만들어 주려고 하면 여기에다가 뭐라고 하면 됩니까? 1.5O2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 곱하기 2 하게 되면 산소는 여기에서는 3개가 나오겠죠. 그죠? 여기에서는 3개. 그러니까 여기에 1개 나와 있기 때문에 총 4개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것끼리 밑줄을 쳐 보시기 바랍니다. 메탄올, 이것이 우리가 2몰을 뭡니까?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는 산소량은 우리가 어느 정도 몇 리터가 되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상에서 메탄올 2몰을 우리가 태웠을 때 필요라는 이론 산소량 O0는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O0는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이것은 1몰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O0는 우리가 몇 리터가 되는가? 그죠? 단위도 이렇게 미지수를 위쪽에 항상 놓고 단위를 이렇게 적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몰 단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1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몰일 때, 그죠? 1몰일 때. 자, 여기에서는 리터가 나와 있죠. 모든 물질 1몰은 그 부피가 22.4리터. 1.5몰이 되기 때문에 1.5에다가 곱하기 22.4리터. 그죠? 리터, 리터, 몰, 몰. 자, 요렇게 서로 대각선으로 곱하게 되면 O0를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0.21분의 O0라고 하는 것은 그죠? 2 곱하기 그죠? 1.5 곱하기 22.4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서 단위가 리터 단위로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서 5분의 이와 같은 형태로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320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분께서 구해내실 수가 있겠다. 문제 6번. 알코올류의 탄소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죠? 알코올류의 탄소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코올류의 탄소수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가 일반적인 원칙은 뭐 어떻게 되는가? 그죠? 뭐 어떻게 되는가? 자, 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요? 그죠? 수용성은, 그죠? 수용성이다라고 하면 수용성은 감소하게 되겠고, 그렇죠? 연소범위다, 연소범위. 연소범위다라고 하면 우리가 좁아지는 경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합점은 탄소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것이고 연소범위는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좁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전기 비중은 증가한다. 그죠? 전기 비중은 증가한다. 전기 비중이라고 하면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분의 그 물질의 분자량 그러니까 탄소수가 증가하게 되면 이 분자량은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6번의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3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기 비중은 증가한다.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비중은 감소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해답이 되는 것은 3번이 되는 것이다.